대구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.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2호분입니다.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했었던 고분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.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 규모를 추정해 봤을 때 직경 14m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.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.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. 요 사이로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? 요런 부분. 요런 부분으로 이제 도굴갱들이 많이 있었고요.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?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.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. 흔적되어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니다.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무덤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.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수호 바로 전날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